안녕하십니까. 농부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어미닭과 병아리를 이사를 시켜야 됩니다. 맨 처음에 2층에 살다가 1층으로 이사를 한번 했죠. 또 이사를 이제 두 번째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좁은 우리에다가 계속 애들을 이제 키우다, 그러니까 가축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물이며 모이트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일거리도 많고 모이의 소비가 많아져서 저기 큰 우리에다가 옮길까 합니다. 저 큰 우리도 튼튼하게 잘 지어서 비임이 햇빛이 잘 안 들어가게 좀 포근하게 만들었던 자리라서 저쪽으로 이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맨 처음에는 여기 2층에다가 알을 까고 여기서 부활했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. 살짝 반지하러 왔는데 너무 좀 어둡고 또 여기가 모유통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. 정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큰 닭장 꾸리로 제가 옮길까 합니다. 애들 이사 갑니다. 야, 이사 좋은 데 같습니다. 정말. 그대로 이사를 시키자. 나와. 나왔나? 이래 안 나오.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. 왜냐면은 물이며 먹이가 막 엉망이 돼서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돼서 들었는데 차차 적응하겠죠. 그러면 여기 또 아직 여기 쪽제비며 그런 게 못 들어오게 다시 2차적인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본 사이에 꼬꼬가 병아리다고 굉장히 많이 컸네요. 이사하니까
이제 말이 컸다는 걸 보이네요. 저렇게 많이 컸네. 되게 갓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꼬리가 여기 꼬리가 긴 게 꽁지가 긴 게 앞놈이고요. 날개를 이렇게 보시면 날개가 두 겹이면 앞놈입니다. 한 겹이면 순놈이고요. 그래서 꽁지하고 날개로 구별을 많이 하고요. 계란일 때 계란이 뾰족하면은 수컷이 될 확률이 많다고 그럽니다. 또 동그라면 암컷이 되고요. 그래서 날개 그리고 병아리 꽁지 그리고 알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마에 머리에 그 벼슬을 보고 수컷은 벼슬이 톡 튀어나와서 차이가 난답니다. 옆에 닭들이 신기해서 쳐다봅니다. 병아리를 처음 봤든지 어떤지 몰라도 저 큰 닭들이 우리 속에 보호되고 있는 닭들을 보고 서로 얼굴 보고 대면하라고 조금 키우면 다시 이렇게 방사를 해야 되겠죠. 우선은 조금 더 키워놓고 물이라든지 먹이를 제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넓은 데 이렇게 옮겨놨어요.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두 번째 이사만큼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